이제 좀 진정됐어요? 아, 네. 우진 씨는 아프죠? 난 괜찮아요. 괜찮긴, 이렇게 다쳐놓고. 다 왔어요.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. 심덕이냐? 아, 아버지.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게 없네요. 근데 얼굴에 상처가... 아, 살짝 부딪힌 거예요, 어머니. 신경 쓰지 마세요. 응? 살짝이 아닌데? 근데 선생은 우리 큰 누나랑 무슨 사이신지요? 아, 우린... 기성이도 손님께 버릇없이... 아, 죄송합니다. 막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... 아니, 그렇잖아. 작은 누나 안 궁금해. 아, 어머니 안 궁금해요? 아, 저 그럼 얘기 나누다 가요. 동생들이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. 양친께서도 따뜻한 분들인 듯하고. 내 삶의 버팀목이에요. 귀국하면 내가 버팀목이 돼줘야겠지만. 동경에서의 생활 쉽지 않았겠어요. 넉넉치 않은 형. 미안해요. 우진 씨도 그렇잖아요. 없는 돈 쪼개서 연습비 보태고. 잠시만 가만히 있어봐요. 우진 씨랑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다 나으면 시간 좀 내줄래요? 난 저런 모션 못 쓰겠더라고요. 왠지 난 모던걸이요. 난 신여성이요. 과시하는 느낌이다. 나 뜨거워서. 예쁜지도 모르겠고. 글쎄, 내 보기엔 곱던데. 그래요? 아,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, 동경의 당신 방에서 봤던 시 끝에 수산이라고 적혀있던데 그게 뭐예요? 내 후예요. 글 쓸 때만 사용하는. 내 아우는 수선인데. 김수산, 윤수선. 우린 꽤 비슷한 점이 있네요.